아, 힘들다. 일주일에 하루 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날이라 어머니의 손이 바쁘다. 엄마, 내가 이제 과외를 하잖아. 근데 이제 돈 버는 게 힘든 거 알 것 같아. 그치. 지금 이렇게 따로 나가서 비싸게 사니까 뭐 내가 나이가 갖게 되는 뭐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진 만큼 좀 내가 스스로 지어야 하는 책임도 생긴 것 같아. 평소에 안 쓰던 가계부도 막 써보게 되고. 대견하네. 사실 석호군의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게가 기울었고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IMF 이후에 아빠가 그냥 사업 실패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냥 집안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엄마 아빠의 이제 이런 부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좀 이렇게 어리광을 풀어야 되는데 풀이지 못했지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은 뭐 방과 후에 학원이다 뭐다 해서 다들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놀았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환경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을 탓하며 공부를 멀리했던 석허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좀 멀리서 어머니를 봤어요. 좀 표정이 안 좋고 좀 우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뭐 항상 밝으시고 잘 대해주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힘든 거를 저와 동생에게 티 안 내려고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찡했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뭐 어머니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상에 앉긴 했지만 사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게다가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교과서뿐이었다. 이 교과서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섰다. 교과서를 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교과서를 다 그냥 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 내용을 통째로 외운다는 전략. 이를 위해 집에서 놀던 시간들을 암기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나갔다. 지극히 단순하고 조금은 무모한 공부법. 그러나 이 암기법이 효과가 있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게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자는 남겼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에 슬슬 재미를 느껴가던 무렵 석호군은 난관에 부딪혔다. 암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과목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영어.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 지문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석을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다 보면 지문을 암기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석호군은 예전에 봤던 단어장이 떠올랐다. 단어의 품사별로 페이지의 색을 구분한 단어장. 석호군은 단어장의 구성을 암기법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먼저 네 가지 색의 형광펜을 준비한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는 단어들 중 형용사는 노란색으로 칠했다. 마찬가지로 명사는 분홍색으로, 동사는 보라색으로, 마지막으로 부사는 주황색으로 구분했다.
그런 다음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내려갔다. 여러 번 이렇게 표시한 채로 읽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experience, 경험 이렇게 그냥 딱딱 매치시키면서 억지로 외웠는데 지금은 experience 하면은 아, 내가 분홍색으로 칠했지? 그리고 난 명사는 분홍색으로 칠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명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본문 그림을 떠올렸을 때 experience는 amazing이라는 단어 옆에 있었고 이 파일럿 그림 왼쪽에 있었고 뭐 1번이란 숫자 아래 있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림처럼 마치 이미지화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상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석허구는 단순 암기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이미지 암기로 영어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에 탄력을 받아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는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그냥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뭐 해도 얼마나 되겠어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공부를 해서 딱 반 1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되게 이제 기분이 좋았죠. 처음에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냥 어머니를 웃게 들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렇게 딱 이제 중3 때 반 1등을 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 좋고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반에서 1등을 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한번 전교 1등 해보자 뭐 이렇게 딱 목표를 잡고 못할 건 없잖아요. 당찬 포부를 안고 입학했던 고등학교. 과연 석호군의 바람대로 목표가 이루어졌을까? 석호군이 모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에 그 야자 감독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온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와가지고 학교에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고 어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석호군은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뿌듯하고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진짜 3년 다니는 동안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은 보였어요. 그날그날 배운 거를 꼬박꼬박 복습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은 아주 상위층으로 잘 나왔어요. 영어를 중심으로 성적을 살펴보면 1학년 입학 후 2학년 말까지 내신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에 비해 늘 아쉬운 편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학교에서 보는 이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은 한정된 그 교과서의 어느 일정 부분의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시험 보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는 포괄적으로 보는데 석호는 아무래도 좀 일종의 선행학습이 좀 덜 되다 보니까는 이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성적이 좀 아무래도 좀 약했던 거죠. 특히 이제 모의고사 영어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의고사는 아예 처음 보는 질문을 주고 그걸 이제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중학교 때 단어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해설이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단어를 알아도 이렇게 잘 처음 보는 질문은 잘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느낀 석허군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문법에 주목했다. 단어와 문장 암기만으로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일단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바로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 왜 지문 해석이 어려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의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단어만 가지고 막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 문법을 배운 다음에 해석하니까 기본 문법만 알아도 그것만 봐도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모르고 봤을 때는 나는 have의 과거형 가졌다, 그를, 그리고 내 차를 수리했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have는 목적어가 왔을 때 동사 원형에 오는 사역동사거든요. 이런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나는 그 남자가 내 차를 수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이 두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두세 문제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고 나머지 독해만 열심히 해서 맞추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그 지문의 이제 해석을 위해서 아 정말 문법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기초 문법을 공부한 후 석허구는 다시 고1 모의고사로 돌아갔다. 고2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단어만 믿고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어 영역에서 문법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문법 문제를 하나 더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 형식을 가지고 문법을 알면서 문제를 푸니까 달랐어요, 느낌이. 왜냐하면요, 이 첫 문제 같은 경우에 형식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었다면은 문제를 읽다가 동사가 나오고 여기도 뭔가 동사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해석을 할 때 헷갈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지금 형식을 배워놔서 보면은 이게 3형식인 걸 알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그냥 끊어주는 걸로 딱 보면은 밀집하게 정착이 된 의미죠. 즉, 이 말은 즉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미전달의 지장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거랑 중요한 거랑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막 주어지면 계속 읽기 바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장을 읽는 데 집중이 되고 한번 읽었을 때 그 의미가 잘 파악이 됐어요. 문장의 5형식을 정복한 후 석허구는 독해 한결 자신감이 붙었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막힘없이 풀 수 있었다. 그렇게 모의고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듯 했지만 난관은 또 있었다. 난이도를 높여 3학년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 석허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문장 구조를 분석했지만 왠지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문장의 5형식만으로는 해석이 힘든 문장들이 등장한 것이다. 공과랑 똑같이 3학년 것도 뭐 문장 구성이라든지 형식 이런 건 알겠는데 해석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단어가 어렵다든지 처음 보는 문법이나 수거가 나와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2분의 풀을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이거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조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문장에는 조동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he would be more likely to, 처음에 이것을 해석해 봤을 때 되다? 더? 좋아하게? 이렇게 해석하니까 아예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면은 come up with,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오다, 올라가다, 뭐 함께?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이 돼버려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be likely to, come up with, 둘 다 수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잘 해석을 하려면 이러한 문법들이나 수거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지문이 길어질수록 한 문장 속에 해석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수거들이 많이 등장한다. 석허구는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확실하게 숙지하기로 했다. 노트를 정리할 때 단순히 수거의 뜻만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수거가 사용된 예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원로 목적어 토종사 이렇게 외우고 아 목적어가 토종사라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막상
문제 풀면서 접하게 되는 지문은 원로도 나오고 목적어가 엄청 길어지고 저 뒤에 to가 있으니까 물론 나는 이렇게 외웠지만 지문을 접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거나 헷갈리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문법이나 수거를 많이 알고 적어놨어도 실제로 쓰이는 지문에서 내가 아 이게 내가 공부했던 문법이구나 내가 공부했던 수거구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문까지 적어가지고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알 필요를 느꼈어요. 단어 암기부터 시작해 문장의 오형식과 수거 표현까지 석호군은 영어 공부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냈고 스스로 한계를 극복했다. 그렇게 치열했던 고2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아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잘 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10분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30번대 풀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이제 불안했죠. 나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 석홍우는 시간 내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결과는 78점.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아,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알겠더라고요. 영어라는 게 물론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영어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그 지문을 해석을 해서 다 푸는 거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이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그 시험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를 망친 석호군. 아무리 독해를 잘한다고 해도 시간 내 풀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었다. 석호군은 문제를 풀 때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유형들을 골라낸 후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방법을 꼼꼼히 적어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지문과 선택지를 다시 읽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어떻게 풀었는지를 봤더니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고 그리고 A, B, C 이 순서대로 다 읽어봤어요. 다 읽었는데 바로 순서가 무엇인지는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이 제일 처음이니까 읽어본 후에 A랑 맞춰서 같이 두 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B랑 읽고 이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C를 이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A가 그 다음에 얼굴로 자연스러우면은 A 다음에 B가 뒤에 온다면 같이 두 개를 읽어보고 아니면 C가 온다면은 A랑 C랑 같이 읽어봐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르다 보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 네 번 읽게 되고 A도 네 번 읽게 되고 B도 세 번 정도 읽게 되고 C도 세 번 정도 읽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풀기 위한 능동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능동적인 해석이란 어떤 것일까? 순서 배열 문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전에는 하나하나 대조하며 순서를 맞추다가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석호군은 주어진 문장과 ABC 지문의 뜻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 후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순서를 배열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장을 볼 때보다 한결 쉽고 간결해진다. 순서대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이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한 연구가
아이들이 과학자처럼 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유학하고 나서 문제를 푸니까 다시 여러 번 읽을 필요 없이 주어진 유학만 가지고도 순서를 배열할 수 있어서 바로 답을 골라냈어요. 문장 넣기 문제의 경우 능동적인 해석이란 이렇다. 먼저 지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주어진 문장만을 해석한다. 그런 다음 이 문장의 앞뒤로 어떤 내용이 배치될 수 있는지 먼저 추론해 보는데 이 과정은 지문을 읽는데 집중력을 높여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추론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만나면 기억해 두었다. 정답을 찾는데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전개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3번의 위치가 적절한 답이 되는 것이다. 빈칸 추론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선택지는 덮어두고 먼저 지문을 해석한 후 이야기의 흐름상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어울릴지 미리 추론해본다. 여기서는 앞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자기 평가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선택지를 보고 앞서 내가 추론한 내용과 유사한 의미의 문장을 찾는다. 여기서는 4번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답이 된다. 저에게 진짜 영어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과목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아 뭐 암기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트럼프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아 이제는 이제 문법과 수거를 공부하면 해석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시간 관리라는 트럼프를 만나고 그렇지만 이제 유형별 분석 공부를 통해서 다 잡은 것 같다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아 더 이상은 뭐 트럼프가 없다 정말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성적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서 훈련한 결과는 어땠을까? 석호군은 3월 모의고사 이후 꾸준히 점수가 올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세 문제만을 틀려 93점에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제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슬램프도 많이 만나고 그거 해결하려고 또 방법도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동창력인 수능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이제 뭔가 인간 승리를 한 기분? 네, 그런 게 들었죠. 일요일 오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성당을 찾았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가족이 있기에 그마저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저의 꿈은 사회복지 CEO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